애니메이 재팬이 취소되고 원래 공개 예정이었던 정보들을 라이트판으로 따로 방송을 해서 공개했습니다. 게임 최신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게임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패그 후 정보니까 한 번씩 언급은 할 만한 정보도 있습니다. 먼저 6장 카멜롯이 올 여름 8월 15일에 공개한다고 하고 도쿄돔에서 하는 패그 후 5주년 이벤트를 마찬가지로 올 여름 8월 10일에 한다고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제 게임 최신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포콜라보 이벤트의 복각이었습니다. 다음 이벤트는 오호쿠 복각이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었네요. 아포크리파 이벤트를 했을 때 가챠가 개처망해가지고 잠시 패그워를 접었던 때여서 이벤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레이드를 뛰는 이벤트라고 했으니 쓸만한 대인 서번트를 준비하도록 합시다. 아무튼 이 아포콜라보 복각으로 지크를 얻을 수 있는데 캐스터 중에서 아츠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서번트에다가 보호를 공짜로 주니 본 계정의 다른 서번트들 대신에 지크를 자주 쓸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각 지역에서 레이드를 뛰고 제로들을 파밍할 수 있으니 부족한 제로들을 보충합시다. 그리고 다른 이벤트처럼 지크를 성장시킬 때 경험치가 두 배로 늘고 이벤트의 공격 미력업 보너스를 받는 서번트들도 있습니다. 서번트의 목록은 이렇게니 파밍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드디어 잭이 모션 개편을 받았습니다. 잭도 초기에 나와서 지금까지 모션 개편을 못 받았었는데 아포 복각 말고는 개편받을 만한 이벤트가 없다고 여기서도 못 받으면 평생 못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드디어 개편을 받았네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드레드의 영위가 추가됐습니다. 모드레드의 영위는 이벤트를 뛰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고 하니 영위를 위해서라도 꼭 이벤트를 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픽업 목록인데 보통 지금까지는 콜라보 이벤트가 복각하면 공예 경계의 후진호, 프리즈마 일리아의 미호, CCC의 킹포르테아, 제로의 세딜목 같이 신규 서번트가 하나씩 추가되었는데 이번 아포 콜라보 복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규 서번트로 누가 나오기도 애매했는데 애매한 나머지 안 나오게 되었네요. 본 계정은 어차피 스킵할 것 같고 부 계정은 어차피 오호쿠 복각은 한동안 없을 것 같으니 아킬레우스 픽업을 노려봐야겠습니다. 그 밖에는 이벤트 예정들이 있는데 5성 예정이 차지가 달려있는 것 말고는 다른 이벤트 예정들과 다른 점 없는 평범한 예정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포 복각 이벤트를 언제부터 하냐면 3일 뒤인 3월 25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시작합니다. 헌팅 퀘가 끝나자마자 설마 한 주시나 걱정했는데 바로 시작해서 다행입니다. 이번에 본 계정은 지크만 얻고 부 계정을 많이 육성해주는 쪽으로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헤븐즈필 3장 기념 캠페인을 하는데 로그인하면 효과가 없다고 해도 무방한 예장 4장을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2004년의 파편 복복각. 저번에 한번 복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복복각으로 얻을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레어 프리즘 초에도 예장을 얻을 수 있는 퀘스트가 추가된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꼭 얻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2004년에 파편이 진짜 많이 쓰이는 예장 중 하나였는데 부계정에 파편이 없어서 정말 5000밖에 못 쓰겠구나 슬퍼했지만 이번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파르바티의 체험키도 복각한다고 하는데 호브 한장 주니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미 깨신 분은 상관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쌍둥이 여신 에오리알레와 스테노도 모션 개편을 받았습니다. 요즘 모션 개편을 많이 받는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서번트 3명이 받을 줄이야. 요즘 모션 개편 쪽은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애정하는 저레어 서번트가 아직 모션 개편을 못 받았다고 해도 계속되는 업데이트로 조만간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존버하면 언젠가 떡상할 겁니다. 그리고 신규 영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청바베 풍황결계 간이 영위였습니다. 그냥 주는 건 아니고 마나 프리즘 숍에서 500개에 판매한다고 하니 사실 분들은 사서 쓰시길 바랍니다. 이 헤븐즈필 캠페인은 3장이 공개된 후인 3월 28일 토요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번 방송은 분명 라이트판인데 생각보다 내용이 꽤 되네요.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2부 5장의 두 번째 챕터 올림포스가 4월달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에 맞춰서 아틀란티스의 클리어 캠페인도 같이 진행되는데 1부부터 2부 3장까지 메인캐 AP가 4분의 1이 되고 2부 4장부터 5장까지 AP가 절반으로 줍니다. 게다가 2부의 프리퀘스트 초회 클리어 AP도 절반으로 줄며 그냥 이 기회에 2부 5장까지 빨리 밀어두라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2부 5장을 깨면 캠페인도 10개를 주니 이참에 스토리를 안 미신 분들은 밀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부계정도 어쩔 수 없이 스토리를 밀어야겠네요.
이 올림포스 기념 캠페인은 방송이 끝난 5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4월 30일에 올림포스가 열려서 4월 30일까지 기한을 잡아둔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정확한 건 나와봐야 알겠죠. 끝으로 리테일 캠페인도 12개를 주고 끝났는데 이게 정말 라이트판인지 헤비라이트판인지 모르겠네요. 심지어 끝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골든위크에 타이문 작품들과 콜라보레이션 이벤트를 하는데 이번에는 페스페? 아니면 창은? 하며 기대했지만 나오는 건 이제 막 1권이 나온 페이트 레퀴엠과의 콜라보였습니다. 아니 콜라보에도 순서가 있지 그 기다리는 작품들 많은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제 애정캐인 카렌이 레퀴엠이 등장한다고 하니 저는 카렌 회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레퀴엠으로 확실히 밝혀진 게 작품이 완결이 났든 안 났든 콜라보할 수 있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상이 정말 이번 방송의 내용입니다. 라이트판이라면서 엄청나게 많이 공개됐는데 이제 저희는 아포 복각으로 열심히 파밍을 하고 다가올 올림포스와 레퀴엠 콜라보 이벤트에 대비하면 되겠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뽑으시려는 서번트들 뽑길 바라며 가차 대박나세요.